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외표준의 정석 최신 개정판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우선 책을 따라해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실습 파일을 어떻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지 그리고 책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대부분이 실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파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제공해 드리는 파일은 책을 따라해 볼 수 있는 예제 파일과 그 예제 파일을 실행했을 때 최종 결과 파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함께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우선 이지스 퍼블리싱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IT 도서로 들어가 주세요. 화면에서 제 책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검색창에 HTM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표준의 정석 전면 개정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 책 있죠? 이 책을 선택을 해주세요. 처음에 화면에 보면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GitHub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GitHub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요. 아직 GitHub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제 파일만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클릭을 누르시면요, 이 안에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너무 파일이 커서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가 모두 끝나면 크롬의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클릭하시면 방금 다운로드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다운로드한 파일 안에 02 폴더에서부터 19 폴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시스템에다가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위에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게 돼요. 우리는 어딘가에 찾기 쉬운 위치에다 옮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 파일을 갖다 놓고 싶은 위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바탕 화면에다 만들 거고요. 바탕 화면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새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Do it HCJ 또는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넣고 싶은 폴더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폴더 이름들하고 겹쳐지지 않도록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만들었던 폴더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압축이 어디에 풀리는지 바탕 화면에 있는 Do it HCJ에다 풀린다 라고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폴더 이름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깔았지만 뭐 여러분은 C드라이브나 D드라이브나 어디에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축 풀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파일이 991개인데요. 그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요, 바탕화면에 Do it HCJ라고 된 폴더가 생겼고 방금 다운로드한 실습 파일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실습 파일은 구글만이 아니라 GitHub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GitHub 바로 가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실습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거를 포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GitHub에 익숙하시다면 포크하는 방법은 아실 텐데 내가 GitHub 포크하는 방법은 모르겠다, 그냥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드 파일을 누르시면은요, 다운로드 집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집을 누르면 Do it HCJ new main.zip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것은 아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폴더에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제 계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포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저는 제 계정이기 때문에 이 포크를 누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정으로 제 이 GitHub
공간으로 들어오시면, 이 저장소로 들어오시면 포크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 포크를 누르면 이게 그대로 복제돼서 여러분의 저장소, GitHub 저장소로 옮겨질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GitHub 사용하듯이, 다른 저장소 사용하듯이 클론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02부터 19까지는요, 그러니까 장번호예요. 02장에서 사용해 볼 예제 파일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각 장별로 results라는 폴더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폴더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9장에서 background라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실습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result 폴더 안에 똑같이 background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do it이라고 되어 있었던 건데 result 폴더 안에서 background를 보면 아,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넣는 거였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실습을 하실 때는 만약 공구장이라면 공구장 폴더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든 결과와 책에서 보여주는 결과가 다르다. 뭐가 다른 거지? 혹시 완성된 파일을 보고 싶으시다면 result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여기 코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는 예제 파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구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공구장에 있는 repeating.html을 가지고 연습해보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다운로드 해놓은 실습 파일 중에서 공구장으로 가서 repeating.html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주석 형태로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코드를 따라서 입력해 볼 수 있는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grad1이라든지 grad2 관련된 코드를 VS 코드 안에서 직접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코드는 무조건 직접 작성해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책을 보시면서 그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웹브라우저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블랭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손으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VS 코드에 넣어보시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만일 책에서 설명한 거랑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코드가 잘못 동작하는 것 같다 싶다라면 result 폴더 안에서 똑같은 파일 이름을 찾아보세요. repeating.html 있죠? 거기 써놓은 결과 코드를 내가 작성한 코드와 한번 비교해서 혹시 오타가 있었나? 내가 뭐 다르게 입력했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마지막에 그 장에서 중요하게 기억해 두어야 될 개념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웹문서의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속성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했었는지 떠오른다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아, 뭐였지? 생각이 날듯 말듯해. 그러면 왼쪽에 표시해둔 쪽수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게 첫 번째 학습이었다면 이 확인 문제를 체크하면서 다시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지막에는요, 되새김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장 전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객관식 문제와 직접 코딩해 보는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문제 맨 끝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표시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체크를 하면서 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답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코딩하는 문제는 각 장별로 파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결과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직접 머리를 써서 코딩을 해보세요.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에는 제가 힌트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힌트를 보시면서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공구장의 quiz1.html이라고 되어 있죠. 얘에 대한 답은 공구장의 sol1.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lution 1이에요.
그 파일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단 정답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이 퀴즈 원점 HTML에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여러분은 세 번째 학습이 돼요. 복습을 다시 한번 하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을 모두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다음 강의부터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